오늘 창원에서 시내버스 이용하신 분들 많이 불편하셨죠?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전체 시내버스의 93.4%가 멈춰 선 건데요. 그런데 창원시의 부실한 대응이 더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새벽 6시 무렵 창원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출근 시각은 이미 놓쳤고 시내버스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버스 파업을 해도 대책을 해서 파업이 되는 거 아니면 몇 시간 사람 빨리 못 가는 거 많지 있습니까? 수면도 좀더 죽으셔도 못하게. 그래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임시버스도 지금 6시 이후에나 뭐그 운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시 이후에. 여기서 지금 1시간 동안 기다리신 거네요. 그렇죠. 파업 시작은 새벽 5시부터인데 창원시가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5시 44분입니다. 44분 동안 시내버스 파업 정보는 물론 임시버스 소식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문자 돌았다니까요. 차라리 5시 정도라도 결렬됐으면 됐다고 그게 해야 되는데. 오늘 지각했겠네요. 아유, 어떡해. 힘들어. 버스 힘들어. 6시 30분이 가까워지자 임시버스와 임차 택시가 보입니다. 하지만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운행을 하지 않는 노선이 많다 보니 말 그대로 출근 대란입니다. 운행을 멈춘 시내버스는 724대인데 창원시가 투입한 임시버스는 21%에 불과한 161대뿐이고 임차 택시까지 포함하면 운행률은 34%에 불과합니다. 2020년 창원 시내버스 파업 당시 운행률 6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창원시는 수학여행, 현장학습, 관광철이라서 전세버스 확보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44분 동안 창원시의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버스노사 협상과 상관없이 첫 차는 운행한다는 버스 업체의 약속을 믿었고 버스 측에서 지금 첫 차를 운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안 낸 거고요. 안전 안내 문자를 늦게 발송한 건 에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그거는 문자 양을 조절하다 보니 그한 부분이 있었고요.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 잘안 들어갔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던 창원시의 어이없는 대응이 시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